아이몰 2 132번 123번 147번 188번 네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약간 러블리한 배색 스웨터를 떠볼 겁니다. 이미 뜨고 있어요. 사실은 너무 귀엽죠? 이 아이몰 2 실을 굉장히 오래전에 샀어요. 여름이 오기 전에 사놓고 계속 못 쓰고 있었어요. 배색 스웨터를 뜨고 싶은데 어떤 무늬로 떠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조금 즉흥적으로 헤어밴드를 하나 뜨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아이몰 4로 스웨터, 아란 스웨터 하나 뜬 다음에 이제 이 실을 사용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막바지에 그 노란 스웨터 막바지에 그래서 막 엄청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배색 기깔나게 하나 떠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전체 배색으로 할까 아니면 그냥 요크 배색으로 할까 했는데 뭔가 이 컬러감은 요크에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게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 고무단부터 요크 늘림으로 해가지고 배색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약간 제가 삿포로는 안 가봤는데요. 삿포로 생각나지 않아요? 아직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요크 배색 스웨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떤 느낌으로 뜰지 삿포로 생각나실걸요? 이미 제 머릿속에는 다 있으니까 삿포로는 안 가봤지만 삿포로 갈 때 입고 싶은 그런 스웨터 아주 러블리하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러블리 빈티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뜨다가 밑에도 무늬를 넣을지 말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소매 분리까지 한 상태고 바디를 늘리는 중입니다. 무매 단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얼음 나온다. 저 얼음이 뽑히자마자 자꾸 녹으니까 하루 종일 틀어놔야 되거든요. 와 근데 저 제빙기 소음이 제 귀에 저랑 주파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딱 퇴근하잖아요. 카페 밖을 나가면 저 제빙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약간 멍해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있는 자리에서는 저렇게까지 크게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제 자리에서 엄청 크게 들려요. 제 작업실 쪽에서 가벽이 이렇게 앞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소음이 이렇게 직방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한 달만 참으면 이 무더위가 지나가겠죠? 여름 너무 힘들다. 역시 전 겨울이 좋아요. 차라리 더운 것보다 추운 게 좋습니다. 추우면 돌돌 싸맬 수라도 있잖아요. 더운 건 진짜 다 먹거든요. 근데 이게 운동할 때 땀 흘리면 기분 되게 좋은데 그냥 땀 흘리면 좀 안 좋은 거 아시죠? 기분 여름 너무 힘든 계절이야 나에겐. 아, 배고프다. 아침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으로 달걀을 먹는군. 어우 껍질 좀 제대로 까져라. 이렇게 까지면 먹을 게 없잖아. 계란찜기 사고 싶다. 내일 냄비에 그냥 삶았는데 제가 평상시에 그냥 즐겨 먹는 식단이 약간 지방량이 많은 식단이더라고요. 물론 안 좋은 지방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방량이 조금 있다고 그 칼로리 그 성분 계산하는 거 있거든요. 어플 그걸 계산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른자는 꼭 빼고 먹어요. 제가 노른자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 먹는 식단에서 정해둔 지방량이 초과되는 건 아니지만 계란 노른자까지 먹으면 지방이 초과되기 때문에 흰자만 먹어요. 나는 완전 땡큐지. 노른자 싫어하는데. 계란 따뜻하니까 맛있다. 맨날 식은 계란 먹어서 맛없었는데 날이 더워서 안 식었어요. 아침에 삶아왔는데 야! 오, 자잘한 껍질이 있으면 안 돼. 씹을 때 오늘 아침 단백질 섭취 완. 오늘도 화이팅!
어쩌죠? 너무 빠르게 완성이 되고 있어요. 밑단 어때요? 귀엽죠? 약간의 프릴 효과랄까요? 근데 코를 더 많이 늘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너무 늘어나면 과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보일 것 같아요. 마무리까지 하면. 지금 제가 이거 월요일 저녁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화수, 월, 화수, 뭐. 지금 4일 차거든요? 어쩌죠? 너무 빨리 완성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없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왠지 여기 밑단 오늘 집에 가서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한 단 더 뜨고 끝낼까? 조금만 더 늘려서 끝낼까 생각 중인데 센치를 일단 한번 재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소매 일주일 만에 완성할 것 같은 이 기분.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사포로 생각난다는 그런 느낌 지금 살짝 느껴지시죠? 좀 다른 컬러로 해도 예쁠 것 같다. 약간 오트나 베이지 배경실 해가지고 다크브라운이랑 보라색, 빨강색, 다크브라운, 초록, 빨강 이렇게 가도 귀여울 것 같아요. 약간 푸근한 색감으로. 맞아, 이따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건 찍어야 돼. 뭐지, 너무 귀여워. 고개 들었네. 완전히 이렇게 카펫처럼 쫙 이렇게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매력적인 자세로 누워 계시네요. 째려본다. 미안해. 미안. 가까이 가면 혼날려나? 선생님, 좀만 가까이 갈게요. 찌려보지 마세요. 당신이 너무 귀여워서 그래요. 안녕하세요? 많이 졸리신가 봐요. 죄송해요. 주무세요.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이거 이제 여기 이렇게 끝부분 말린 부분을 스팀해가지고 잘 펴주고 하면 돼요. 실 정리까지 아예 끝내버렸어요.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만에 떠버렸네. 이건 반팔입니다.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거. 너무 귀엽죠? 오늘 조그맣게 애기 옷으로 떠도 귀엽겠다. 완전 맘에 들어. 완전 내 스타일. 저는 그러면 스팀을 좀 해보겠습니다. 짠! 스팀까지 완료. 너무 귀엽다. 이렇게 소매에도 약간의 프릴 느낌 줬고, 밑단에 이렇게 배색이랑 과하지 않은 프릴을요. 요 끝단을 그냥 덮어씌우 고막음으로 해가지고 살짝 말립니다. 이렇게 사포로 스웨터도 완성. 자, 이제 다음은 그때 샀던 솜솜뜨개 모브랑 얀티비티 열매 컬러예요. 드디어 열매를 감습니다. 둘이 착 달라붙어야 할 텐데 일단 한번 얘를 감고 스와치를 내보겠습니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러네, 너.
너무 멋져. 자세한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유제주의보 홈페이지에서. 손만 찍을게요. 지금 앞 뒷판은 연결이 끝난 상태고 실 양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솜에 먼저 뜬 다음에 실 남는 거 보고 길이를 뜨고 싶은 만큼 뗄 수 있는 만큼 뜨려고요. 그래서 소매를 먼저 뜨고 있습니다. 지금 제 작업실 쪽이 너무 더운 관계로 이쪽으로 나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진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거리에 사람들도 없고 손님들도 없고 그래서 이거 뭐지? 여기 오밀조밀 좋은 테이블 빼고 다 걸었어요. 이렇게 스와치는 이렇게 놓고 걸었고 와인딩하는 곳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와인딩을 하고 있으면은 실을 못 보시자더라고요. 여기 붙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와인딩 존 따로 만들고 더 잘 보이게 실을 그냥 한 타래씩 걸어놨어요. 이렇게 진열돼 있는 거 말고 새로 꺼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실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놓는 거는 한 타래씩 걸어놓고 깔려있는 거는 그냥 있는 거 싹 꺼내놨었거든요. 그냥 한 타래씩 걸어놓고 구매하실 때 새로 꺼내드리는 걸로 하려고 걸어놨습니다. 요즘 여름이라 실 판매가 저조합니다. 약간 뜨개샵의 숙명인가? 여름에는 더우니까.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판물? 스와치를 떠보고 나서 아, 이거는 무매다. 이건 무매로 해야 된다. 이거는 실 자체가 디자인이다. 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기본 가디건 아무거나 뜨려고 해요. 요즘 제가 막 도안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계속 뭘 작업을 할 때마다 코스 계산하고 막 이렇게 계산하면서 체크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뜨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실로는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코스 안 맞아도 상관없고 조금 틀려도 상관없는 후루루루루룩 뜰 수 있게 그냥 아무 가디건 진짜 휘뚜루마뚜루 가디건을 떠보려고. 마침 무매로 해도 멋진 실이기도 하고 진짜 예쁘죠. 저 이거 뜨고 있는 거 보고 지수씨도 예쁘다고 하고 월드링 언니도 예쁘다고 했어요. V넥 가디건입니다. 진짜 휘뚜루마뚜루 예쁘겠죠? 히히.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봐야 되니까 봐야 되니까 지수씨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옷은 내 앞에 지금 10년 전에 쓰던 노트북을 가지고 왔어요. 도안을 만들려니까 용량이 없어가지고 하하 이 켜니까 켜지더라고요. 다행히도. 근데 업데이트를 막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업데이트 먼저 하겠습니다. 우와, 이번 주 한 달에 한 번 이틀 쉬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요일인데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뜨게 해가지고요. 한쪽 팔 이렇게 완성했고 반대쪽 팔도 이제 완성 임박입니다. 세 단 정도만 더 뜨면 마무리할 수 있어요, 고무단.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팔 먼저 뜬 거잖아요. 몸통을 떠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 마무리하면! 근데! 케이블을 놓고 왔어요. 긴 케이블. 아, 그거 가방에 계속 넣고 다녔는데. 어제 한 번 뺐는데, 그렇게. 아, 내일 카페 가서 케이블 챙겨와야겠어요. 다른 것들, 그것도 없거든요, 지금. 어! 잠깐만. 아 근데 저거는 아 제가 뜨고 있던 거 하나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케이블이 지금 아 그게 좀 몇 미리로 뜨던 거지? 6미리 넘어갔으면 좀 곤란하 아 6미리였던 것 같아. 아 가야 되네. 내일 카페 가야겠습니다. 잘 됐어. 카페 들러서 그 선생님 카페 티코스터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티코스터도 카페 두고 왔어요. 그거 챙겨고 케이블 챙겨서 선생님 카페 갖다 드리고 난 다시 돌아와야겠다. 아 맞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10년 된 노트북을 또 막 이렇게 하다가
맘처럼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업데이트가. 오래전 모델이고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자꾸 막 제한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없는 방법인 것 같아가지고 아, 나 도안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PDF 어플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저랑 같은 헬스장 다니던 그 작은 거인 있죠? 그 친구가 어제 놀러 왔는데 그거 PDF 어플도 있지 않나요? 아이패드로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뷰어 아니냐고, PDF 볼 수만 있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아, 그 편집 어플이 있을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검색해서 찾았는데 웬걸? 너무 빠르고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나 이거 왜 이제 알았지? 아, 나 뭐 한 거야 여태. 그 노트북 용량 없어가지고 제가 그럼 앞으로 이제 차트 작업도 패드로 하고 바로 제가 그 여태까지는 패드로 차트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차트를 저장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서 그 다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래서 주변에 어린 친구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MZ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땐 PPT, 엑셀이 전부였거든요. 엑셀도 잘 안 썼어. 거의 PPT였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안 왔으면 나 진짜 계속 씨름하다가 그래서 어제 막 막혔던 부분부터 아주 빠르게 그 가디건 제가 원사이즈로 제작하고 있는 그 가디건 있잖아요. 그 도안을 진짜 거의 다 완성했어요. 이제 정리하고 체크 한 세 번 정도 계속 한 다음에 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도가 이렇게 빠르게 나가는 걸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그러게 왜 제가 패드로 뭘 해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 요즘 어플로 안 나오는 게 어딨다고. 진짜 어이없네. 암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안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조금 더 생산적으로 도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오늘 소매 완성을 하고 또 이따 밤에 심심해서 어떡하나 완성을 하고 이거는 저기 할게요. 이거는 내일 카페 가서 케이블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도안을 만들면 도안 작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완성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영상도 좀 올려야 되고 하니까 이번 영상은 이 마무리되는 완성된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후다다 완성해서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남은 휴일 하루하고 반에 반 남았거든요. 충전 확실히 해서 이틀 휴무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겠습니다. 케이블이 없으니까 소매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운동도 하고 청소도 좀 하고 그러려고요. 뜨개를 못하니까. 하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뜨개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파이팅 한번 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